제가 포토묘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이거 지금 복숭아 신품종입니다. 이 구덩이를 배수 잘 되는 땅에는 좀 깊게 넓게 해가 퇴비를 이거 나는 원래 심으려고 아마 모종을 작년에 계약해놨기 때문에 여기 사이면 이제 복숭아 농사 지은 지 한 50년 됐고요. 뭐 예전에 많이 질 때는 만 평씩도 지었고요. 제가 그 대극층 복숭아도 제가 보여드렸고요. 며칠 어제도 보여드렸고요. 그 여기 사람도 한 30년 전에도 방송국에 나왔습니다. 그 복숭아 그 하우스로 또 재배하는 비가림 재배도 했었거든요. 요즘은 이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가림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벌써 이미 30년 전에 시작하신 분입니다. 농사 상당히 잘 지으신 분입니다. 사장님 이제 포토묘 심는 좀 가르쳐 주셔서. 작년에는 모종을 예약해 놨기 때문에 이 구덩이를 지난 가을에 한번 파놨어요. 다. 그래가 완숙퇴비. 뭐 심을 때 석회를 좀 넣으면 좋다니까 석회 하나 조금 다 섞어가 한번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. 근데 배수 잘안 되는 땅에는 이런 구덩이 너무 크게 파지 말고 적당하게 파갖고 올려 심게 하는 게 나을 거래. 여기는 배수가 잘 되니까 나는 이 빨리 잘 성장하라고 사방 구덩이 이 길이가 한 4, 50하고 아이고 이거 한 폭이 한 60, 예, 70대 4, 있는데요. 50하고 깊이도 한20 파놨어요. 그래 여기는 배수가 잘 되니 심을 지게 뭐 완숙탭이 아니라도 없으면 뭐이 포트에 있는 이건 뭐죠 누리고 이거 상토라도 사가 좀 섞어가 흙이 안 좋은 데는 상토 넣어가 아마 뿌리 발육이 나을 거라 완숙 퇴비가 심을 좀 섞어였고 그런데 포대 퇴비는 나무 심을 때 넣으니까 가스가 체위가 안 좋더라고 그렇죠. 작년에 비를 맞춰가 1년 그 부숙되는 거는 괜찮은데 나는 이미 이거 완숙 퇴비를 다 넣었고 이 포트를 딱 감아 벌써 이 뿌리가 하얗게 내렸어요 벌써 뿌리가 여기 나왔잖아 보이잖아 요거는 좀 약간 흐린데 약간 높다 싶 이건 배수가 잘 되게 하는데 일반 땅에는 약간 높다 싶을 정도로 심는 게 나을 거라 이렇게 심어가고 아예 지주를 좀 크가 아마 뿌리도 받치고 하니까는 요 방향 옆에 하나 포트 옆에 하나 딱 박아가 이 정도 해가 흙을 약간 가가 물 주기도 좋고 포트 주위에는 송가눌 놔주든지 밟까 약간 밟아줘 공기도 들다 그러고 일하면서 이제 물을 주는데 물 제일 좋게 주는 방법은 우리 분무기가 SS기나 노즐 빼보고 이제 여기 이제 미끈대 동서남북이나 찌르면서 주는 게 좋은 게그 아까 포트 밑에 발일 있는 거 하고 요 상토로 했기 때문에 빨리 건조도 되고 하니까 물을 주면서 이 꾸정물 흙물이 그 포트하고 같이 이래 좀 융합이 되도록 포트 가에 꾸정물이 다가 뿌리에 빨리 건조 안 되도록 물이 안에까지 이래 묻도록 안 그러면 이걸 충분히 가에 좀 높으니까 아겠지가 이래 죽어도 이거 작대기가 이래 한네 군데 찔러도 된다 안 그러면 포도 가여 주위에 삽과 이래 해보면 이제 흙하고 포도하고 공기층도 안 생기고 발이 세 발이 내려 이제 이러면 바로 이제 포트하고 흙물하고 이게 융합이 돼가
바로 시발이 딱 내릴 수 있고. 그러면 이거를 다 심고 오전에 심으면 오후에 되면 물이 이거 다 바짝 깔아앉아, 쫙 깔아앉고 나면 이게 관수 시설이 되어 있는 집은 요 정은기 덮으면 제일 좋아요. 바로 뒤에 비로도 이러면 아까 봤다시피 포도 뺄지게 흰발이 내렸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요거 덮고 전부 다 내려갔어요. 벌써 이게 이제 다 내려갔네. 배수가 잘 돼. 이걸 45cm 그 일반 비닐하고 90cm 짜리를 반턴 달라는 거라. 그래, 이거 이제 이거 호미가 요래 덮어주면 또 관수 시설이 안 돼 있는 집은 좀 넓게 해가 비료를 너무 떨버가 수분 유지를 위해 이거 관수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적게 해야 뒤에 비료도 바로 나 심고 남아 일주일 후에 요소 비료 반 옥금이나 한 옥금 정도 가를 뿌릴 계획이라. 그래 발이 빠르 묶고 발이 빨리 클 수 있도록. 그리고 한 한도 좀 크면 비닐을 풀어주고 딱 유인해가 나는 벌써 이거 지주목을 한 나뭇잎 한 다섯 개씩 갖다 놨는데 내가 피우는 방향으로 45도로 또 딱 유인해가 이 가지들을 내줘. 꽤마 1년에 아마 2m 클 거래. 2m 이상 순나방 약 해주고. 순나방이 이제 4월달부터 8달까지 진대물 약 해주고. 진대물은 지금 한 일주일 쯤에 해야 됩니다. 이래 덮어줬뿐만은 뭐 뒤에 물 안 줘도 되고 관주하면 아마 밖에 이제 수분 유지만 되니까. 사장님 주지 한 몇 개 만들 거라요? 나 다섯 개 이상. 이거 예를 들어 모종을 가오면 눈이 막 한두 개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개 있는 것도 있고 이래갖고 이게 주지 만들기가 참 힘드는데 이거는 딱 올라오면서 지가 알아서 다 엇방향으로 동서남북 다 딱딱 나오기 때문에 자기에 맞춰가고 한 30cm 이상 버튼은 이제 자기 방향 빼고 줘본 대로 대여섯 개 빼고 좀 한 핀 이상 더 커. 이제 주지 연장지가 쪽발이 올라오는 이게 연장지가 바로 일찍이 막기마고 좀에 이제 좀에 키아가 이제 막고 뭐 대여섯 개 키우면 그 주지가 중앙에 있으면 거기 옆에 주지들 방향을 이래 바로 자꾸 위로 올라갈락하는 것도 분지각을 좀 잡을 수도 있고. 분지각면 지금 놓는 게 자르는 게 나아요. 이쑤시개 꼽을 거라요. 그래 이거를 한 달 좀 놔두면은 이 분지각이 높은 거는 이쑤시개 꼽아보고 이게 뒤로 제가 약한 거는 좀 뭐 바인더 끈이나 이런 것과 당겨주마 딱 같이 거의 딱 같이 그 방향이 예를 들어 뭐 남쪽은 없는데 서쪽을 둔화했다 하마 서쪽과 하나를 한 달 전 때는 유인해가고 결속기나 뭐 끈과 딱 묶고마 아 사방 딱 고리커야 크마 이제 등면에 거는 나무는 정부 우세성에 의해 등면이 자꾸 더 클락하는데 등면에 거는 자꾸 그 적심을 해줘봐야 돼. 그래야 그 주간 연장지가 빨리 힘을 받아가 빨리 클 수 있도록. 그러면 아마 이게 내 생각에는 원래 또 처리조가 일찍이 뭐뭐를 갖다 줘가 한 다섯 개 여섯 개 받아도 올 가을에는 2m 이상 클 거래요. 그럼 참 내년에 그럼 몇 박스 따요? 많이 따요 내년에. 몇 박스 딸 것 같아요? 아무리 내 생각에는 한 이거 100개 100개는 달 거라. 1년 키워가요. 참 성께 제가 볼 때 한 100개 이상 달 거라. 한 서너 박스 딸 것 같은데. 딸 거라. 그럼 뭐 지금 부디도 봤대. 대비도 지금 이거 뭐 발만 이리 막 크고 좀 못 살 거라. 엄청 하야 털이 걸 거라. 그러면 고래 키우면 저 후랭이 10박스 넘게 한 15박스 딱 건데요. 보통 키워보 내가 키워보 2년 키워가고 8상자 따겠더라고 5kg. 그럼 이거 내년에 8상자 따야 되는데 언제?
2년, 이거는 원래 키우면 1년 키우잖아요. 그렇죠. 1년 키워가 그 이러면은, 그래, 이제, 3년 차도. 사연 보니까 제가 더 딸 수도 있지 싶어요. 이건. 제가 오늘은 여기 사장님이 농사 상당히 잘 지시는 분입니다. 모종 가져가는 분들은 요래하마 틀림없어요. 그러고, 이게 관수시설이 안 되는 분은 조금 늦게 해가, 그, 비료를 낸줘.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래 수분 유지가 좀 돼도 너무 적게 하마 요즘은 가서 다 관수시설이 돼 있어가 요 적게 하마 영원히 놔둬도 되고 여기 풀도 안 오고 제초 작업할 적에 뒤에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. 네. 그 이제 제가 여기 사장님 아까 이제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요. 나중에 지주택 꼽는 게 있잖아요. 그런 거 제가 다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사람 제가 볼 때 5개 꼽는다 하시는데, 제가 볼 때는 6개, 7개도 꼽지 싶어요. 작년에도 8개도 꼽았잖아요. 주 8개 했는데, 8개 꼽았어요. 8개도 그 결과지들 막 이쁜 거 놔두고, 그 결과지 굵은 거 따보고, 약한 거 따면 딱 골고루 이뻐져요. 다 부주지 측지 안 키우고, 다 결과지로 바르면 될 뿐만, 주지를 많이 놔둬도, 제가 고령화 되는데 빨리 그 수입 올려야 될까요? 예, 제가 뭐 담음 있잖아요. 예, 와서 영상을 찍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것도 뭐냐면 지금 이제 심어놓고 예, 비료 주는 거를 뭐 한 열흘이나 2주 있다 뿌릴 수도 되고요. 비 오기 전에 뿌리면 제일 좋고요. 너무 바로 밑에 요 뿌리지 마시고 떼어가지고 요 바깥에 뿌려주시면 됩니다. 그 요소 비료 한 반 주먹씩. 예, 비닐 밖을. 예. 뭐, 이래 뿌리면 될까. 지금 가와가 뿌리 뿌도 돼요. 지금 뿌리 뿌도 아무 일 없어. 지금 예. 뿌리가 하얀 일 있죠. 뭐 거의 바로 없어요. 예, 그러고요. 또 이제, 그, 지금 이제 순나방약은 지금 4월달부터 지금 예, 5월달 들면 빨리 해요. 지금 포트 심으시고요. 한 열흘 지나면 순나방약 쳐야 됩니다. 해가지고, 한 8월달까지 매달 한 번씩 쳐야 되고요. 순나방약이 제일 중요한 게, 순나방약 안 쳐버려보면, 위에 다, 이거, 주지를 다 깔아먹기 때문에, 주지를 연장할 수가 없어요. 요, 주지가 5개, 6개 받으면, 전체 내 순나방약을 칠락 하면, 약값도 많이 들고, 그, 힘이 드는데, 순나방은 귀신 거지, 제일 주지 연장지에 고기만 묶지, 결과지 끝에는 힘이 없는 데는 안 먹어요. 그러니까 그 주지 연장지에만 자주 쳐주면 돼요. 자주 그걸 못 먹이니까 전체 안 쳐도 가끔은 뭐 응애나 다른 살주지에 전체 칠지는 치더라도 순나방은 가끔 짊어지고 하는 그 뭐 무릎만 다 떼가고 해도 한 말만 해도 끝나 살살 저녁답을 이 순나방이 거의 밤에 와 활동을 하니 끝에만 삭삭 쳐뿐만 거의 안 먹어요. 예, 진딧물약도 포트를 갖고 가신 분들은 한 일주일 지나서부터 해가지고요. 한 6월달까지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진딧물약을 계속 소독하셔야 됩니다. 진딧물을 좀 먹어버리면은, 진딧물을 쫙 진액 빨아보면은 나무들 잘 안 큽니다. 배수 잘 안 되는 땅에는 약간 높게 심고 흙을 두어가 포트를 나가 약간만 파고 배수, 우리 땅 거지 배수 잘 되는 데는 약간 깊깊하고. 사장님, 아까지 보니까 흙이 너무 좋아요. 예, 미리 가을에 파놨기 때문에, 퇴비하고 넣기 때문에 막. 사장님이 이제, 여기 사장님도 지금, 지금 전체적으로 심은 게 80개하고, 그냥 많이 심어놨어. 90개 되네요. 76개, 약 한 90개 가까이 심었습니다. 심었었는데, 미리, 작년에 미리에, 이거 퇴비 같은 거 뿌려가지고요. 퇴비 자체도 완숙된 퇴비거든요. 그래가지고, 흙을 파가지고, 그 밑에 또 보드랑 흙을 깔고 지금 포트를 심었습니다. 그래 해주면은, 예, 그러면은, 뿌리 활착이 월등히 잘 됩니다. 그러니까, 혹시 뭐, 묘목 심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1년 차에 보통 그냥 하는 것보다는 2배, 3배 이상 많이 키웁니다. 주지도 뭐 5, 6, 7개도 쉽게 받을 수 있고요. 사람 오늘도 바쁘신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반대로 가는데 다른 사람 복숭아, 만생동들 탄저병 걸리가 다 썩어버려 포도 안 나가는데 포도가 양이 많아가 이제 고령화 되니까
아, 이 포도 일이 너무 많아가고. 이거 시설해놨는 보았어. 이거 엄청 잘 해놨잖아. 밟고, 이거, 밑에 이거 전부 레미콘 갖추라 이랬는데도 지금 복숭아는 나이 들어가. 뭐, 공선에 따다 줬구만. 좀 쉬우니까. 지금 포도가 많아. 반대로 지금 복숭아를 심고 있어, 포도 같아. 제가 오늘은 그 농사 경력 한 50 넘으시고요. 지금 지금도 농사도 굉장히 농사 잘 짓습니다. 뭐야? 아, 이게 지금 사장님 또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3년 차에 다 수확을 하실 것 같으면은 고랑 간격은 한 6m 하시고요. 주간 간격은 2m 50밖에 안 돼요. 여기 요 심어놨거든요. 1m, 2m 50. 1m 50석 하시면. 요래 하시면은 3년 차에 딱 묶고요. 비든지 Y자로. 예, 뭐 다이는 쪽에 완전 잘라도 되고요. 안 그러면은 그 Y자로 2번 주주를 하셔도 됩니다. 가을 때보다 엄청 더 컸다. 아니 아래 심었다입니까? 아래 심은데 지금 엄청 개컸다니까. 벌써 한 10cm 가보자. 가을 때보다 엄청 컸어. 비 오기 전날 심었는데. 예. 2일날 가가 비 오기 전날 2일날 저녁에 다 심었지. 2일날 가가 심었는데 지금 탄력 받아가 아마 10cm를 가을 쯤에 많았는데 아마 개컸다. 이야. 그러니까 이 8월달 되면 얼마나 커보겠네. 2m 늦게 키우거든요, 주지를요. 벌써 그걸 쫙 심어, 주지, 박을 주지 다 갖다 놨잖아. 아, 맞네요. 다 갖다 놔요. 이거 뭐, 주지 못 지내는 거 아닙니까? 지주 때야. 처음에 되잖아, 지금. 요즘은 이제 사과 같은 경우도 뭐 밀식 재배 많이 하는데요. 복숭아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3년 차에 수확을 배로 마입니다. 한 600평 기준 하시면, 요래 식재 하시면은 거의 한 100주 정도 더 갑니다. 엄청 따다르고 그분 400평에 그 유튜브 나왔는 분에 놀랐다가 그분이 2m 50에 심었대. 6m야. 아, 그분이 시, 그 야, 신비 농사진. 6m 심은 돼요. 예, 그분이 제가 유튜브를 다 거짓말을 그래요. 그런데 그래, 근데 사고... 그분이 심어놨는 게 6m도 안 돼요. 한 5m 50에 2m 50 심었어요. 그래. 그 사람도 보고 아, 나 그럼 최학수 씨 전지법 이거 앞으로 농법을 달려야 되겠더라. 말수하기가 공선에 배우는 수확량이만 해야 되겠다. 그렇죠. 우리는, 우리는 나이가 많아 빨리 조기 수확해야 되니까. 이거 아래 가을 때보다 배 컸다니까 지금 이틀 만에. 그분이 5m 50에 그 2m 50을 심으신 분은요 다른 분이라요. 그분이 아니고요. 다른 분이라요. 뭐 깜짝 놀랐. 예, 그분은 다른 분입니다. 예, 그분한테 나도 배웠으니까 나도 옛날에 아무리 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배울 게 있다고 빨리 유튜브 보고 어느 걸 배워가 내 것으로 만들어 가. 아니 나도 그분이 제가 유튜브 올렸는데 예, 예. 사실은 그분이 이제 소매 파는 것도 좀 있는데 예. 소매도 파도 한 개가 450평 심어가 작년에 3,200만 나왔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 거를 빨리 뽑아가 내 거로 만들어 가. 나도 그래 해야 돼 빨리. 그리고 유튜브 보고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. 그, 예. 혹시 이제 그 원래 포트며 심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. 품종은 제가 뭐 뭐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. 내일이라도 내 비로 어쩔게라 요소. 그래, 아 이번... 근데 이거 사장님이 진짜 많이 컸네요. 진짜 맨날 거 드리는데. 이번에 왜 컸네요 지금? 예, 3일 만에요. 하나 발이 하리 찌는 게 1cm에서 큰다고 그래. 지금 내일, 나 오늘이라도 제가 비료 줘가 내일이라도 이거 물 돌려보면 돼. 좀 빨라요. 그래도 한, 한 아무 일 없다. 아니 야네 지금 퇴비 성분 지금 퇴비하고 들어가 빨리 빠는데도 질소 성분을 이 45cm 약 50cm 밖을 줘놓으면 뿌리가 여기까지 갈락하면 저, 그래도 한 열흘 이상 걸리니까. 그러니까 비료도 넣고요. 그때 바리바리 묶는다 말이야. 그래 비료도 넣고요. 그래 그때 뿌리만 하면 또 이 나는 비료에 전문 지식은 없어도 뭐든 질산태로 바뀌가 나무가 흡수하려고 하면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늦어지니까 예. 지금 뿌리 놔야 예. 여기 뿌리 왔을 때 빨리 바리바리 묶게. 그렇죠. 그리고 사람도 되지. 음식을 만들어줘야 예. 먹을 수 있도록 묶듯이 맞아요. 미리 뿌리 줘야 바로 먹게. 예. 그래 남보다 또 빨리 크지. 예. 여기 사장님은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번 봐 이거. 아 이거 진짜 많이 컸네요. 금세 커버렸네요.
아, 여기 또 비가림이 되는 거. 아, 아 비늘 없네. 아, 옆에 떠신 온도가 오지. 오지. 무시 못 하죠. 무시 못 하죠. 야, 이거는 뭡니까, 사장님? 아, 이거 늦가이까지 다 놨다. 꽃도 없다. 루비에서. 루비에서입니까? 루비에서 그 열매 조금 따잖아요. 많이 따는데. 예. 예, 사람 이제 유튜브 자주 올리는 예? 예, 이건 이제 주지 매 저 나무도 주지가 많이 나오면 이렇게 8개씩 만들 겁니다. 이거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아, 여기서 아홉 개입니다. 아홉 개. 8개가 아니고 이거까지 계산하면 아홉 개입니다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입니다. 장인의 나무 심은 이마이키 왔습니다. 아마 지금 포트면은 올해 4월 초에 심었거든요. 올 가을 되면 깜짝 놀랄 듯 커질 겁니다. 오늘은 이제 포트면 잘 키우는 방법 보여드렸습니다.